산학 지원금 횡령 의혹을 받은 국립대 교수에 대해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했다는 사실 지난달 초에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교수는 학생들이 낸 특허를 가로채고 논문을 표절하는가 하면 같은 학교 교수인 남편과 관련된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국립대공대 이모 교수가 미국의 나노과학 분야 저널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앞서 지난 2013년 이 교수 연구실에 있던 대학생이 발표한 논문의 실험 결과 등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학생들은 내용까지 그대로 베껴 결과적으로 이 교수가 표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제가 뼈빠지게 어떻게 한 건데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썼다는 게 어이없습니다. 네. 학생들이 1년 넘게 연구한 정보통신 관련 특허도 이 교수 본인과 남편 이름으로 학생들 몰래 출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또 해당 연구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가 같은 학교 다른 과 교수인 남편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라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실 소속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연구한 분야가 전공과 달라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재료 쪽에 디테일하게 모르시지 않냐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갖고. 네, 아무래도 취업할 때 조금 어렵긴 어려웠어요. 말을 이렇게 쓰기가. 이 교수는 남편 이름을 해당 연구실 프로젝트 참여자로 여러 차례 올려 출장비 등을 타낸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참, 관련이 있다. 뭐가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갖고요. 네. 전화 끊겠습니다. 아, 여보세요? 이 교수 측은 논문 표절과 특허 도용 등 의혹에 대해 자신이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를 진행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본인들이 써온 걸 제가 만약에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이제 같이 하면서 데이터가 막 나온 것 중에 저는 그걸 끄집어가다가 쓰고 같이 공유해서 한 것뿐이지. 해당 연구실 학생들은 이 교수와 함께 남편도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